어떻게든 열차에는 올라탔는데 이제 어떻게 원더가 있는 젤바로 향하게 하지? 아무래도 저자가 이 열차의 책임자 같은데? 당신이 이 열차의 책임자인가? 응? 그렇소마. 바쁜데 무슨 일이요? 젤바의 가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? 젤바? 아, 그렇군. 손님도 그 소문 때문에 거기로 가는 길을 찾고 있어. 소문? 젤바의 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 말이. 안 그래도 그 헛소문 때문에 젤바로 향하는 어중인 떠중이들이 얼마나 몰려들겠지. 자고로 사나이라면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. 보물? 아무래도 이상한 소문이 퍼진 모양이야. 뭐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그쪽으로 가는 노선은 군인 나으리들이 통제 중이야. 군인? 혹시 황도 수비군들이었나? 그랬던가? 켄트에서 출발했던 걸 보면 그런 것 같기도. 손님! 아니 나으리! 갑자기 총은 왜 꺼내시고 그러십니까? 미안하지만 열차를 잠시 빌려야겠어. 진로를 젤바 쪽으로 틀어 화물을 실은 열차라면 병사들도 크게 의심하진 않겠지. 그런... 이 기운은? 잠깐, 미안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얌전히 있어줘야겠어.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그만 나오지 그래. 나만 열차에 숨어든 게 아니었군. 그쪽도 젤바에 나타났다는 보물을 찾으러 가려는 거야? 열차에 무슨 짓을 한 거지?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잠깐 들리기로 했지. 방금 선로를 틀어서 젤바로 향하고 있어. 열차장도 기꺼이 승낙했고 말이야. 그나저나 그쪽하고는 아직 해야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.
해치지 않을 테니 조용히 해. 알겠지? 감사합니다, 나리. 그나저나 벌써 젤바에 도착한 건가? 근처까지는 어떻게든 도착했습니다만, 말씀드렸다시피 군인 나으리들이 통제하고 있어 더 이상 접근하는 건 무리니까요. 뭐, 이 정도면 그렇게 멀지는 않네.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해. 나리! 이건 마저 풀어주고 가셔야죠! 나리!